이곳 인천고에도 SSG 랜더스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고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윤태현이라고 합니다. 프로 와서도 열심히 해야지 할 테니. 인천고등학교 에이스 윤태현. 그는 이미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0년 동학기에서 인천고를 16년 만에 우승컵을 들게 하고 그해 최종원 상까지 거머쥐며 두각을 나타낸 준비된 신입니다. 그런 윤태현이 가장 하고 싶은 팀이 바로 SSG 랜더스.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팀이고 약간 꿈만 같을 것 같아요. 혹시 SSG의 롤모델로 삼고 싶은? 박종원 선배님 같은 밑으로 던지는 투수다 보니까 많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시속 140km 중후반대 빠른 공을 뿌리는 우완 사이드암 투수. 게다가 볼 끝의 움직임이 좋아 쉽게 공략하기 힘들다는 평가인데. 현재는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부지를 가지고 있고 서울의 무브먼트가 좋기 때문에 뭐 지명이 돼서 프로에 간다라고 하면 좀 체력적인 부분 또 변화구에 대한 조금만 더 다양성 이것만 길러낸다고 하면 워낙 제구가 좋고 운영 능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윤태현을 주목하며 SSG 랜더스 1차 지명 유력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KBO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다. 올 한해 전국 랭킹 1, 2위를 다퉜던 광주진흥고의 투수 문동주와 광주 동성고의 내야수 김도영이라는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 두 선수, 동주랑 도영이랑 상원고의 박준영 선수, 그 세 명 선수가 변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잘 돼서 프로 무대에서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도영이는 제가 두 번 이겼기 때문에 자신 네, 자신 있고 동주는 상대를 안 해봐가지고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 발표 시간이 다가오지만 윤태현 선수에겐 초조함을 내비칠 수 없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쌍둥이 동생 윤태호 선수가 같은 팀에서 공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 서로 뭔가 잘 안 맞을 때, 잘 안 될 때 그때 한 마디씩 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서로 얘기하면 그게 좀 도움이 돼요, 어때요? 참고하는 것 같아요, 서로. 동생이랑 드래프트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서로 예민하니까, 동경하고 보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두 형제의 가장 큰 관심사는 드래프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야구를 시작했고 투수라는 같은 길을 나란히 걸어오며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형제. 지금은 그저 말없이 마음으로 조용히 서로를 응원할 뿐이다. 그런 두 형제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